안녕하세요. 예, 네, 아우, 손님 맞습니다, 오늘. 역시, 동탄점. 야, 근데, 이게, 사실 뭐, 오늘 뭐 방송하려고 뭐, 딱 잡아서 온 건 아니고, 승인이 얼굴 보러 왔는데, 진짜 앉을, 이게 딱, 앉아서 얘기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손님 몰려듭니다, 진짜. 네. 이상하게 형 촬영하는 날 이렇다니까? 저번에 더 있잖아. 겸손하네요. 아니, 저번에도 사람 엄청 많았잖아요. 방금 간 손님 그거다. 어? 형 거 보고 555 두 자로 산 사람. 진짜로? 네, 방금 오신 분. 아, 진짜로? 저번에. 아, 근데 그 영상이 한 몇 개월 지났는데도 아직도 댓글 달려. 아직도 댓글 달려. 진짜로. 아니, 나 어제 봤어. 어. 그러니까. 근데 이런 댓글도 있었어. 뭐라 했지? 쪽팔이라 했나? 그만 좀 팔아라, 쪽팔아. 그런 거 됐어? 어. 아, 그래? 예. 국산도 좋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웃겨가지고, 예. 사실, 라켓은 국산이 없거든요. 다 중국산 아니면, 예. 대만 아니면, 예. 일본산인데. 근데 이 라켓은 뭐야? 아, 이거는, 이번에 24년도 하반기에 출시된 중저가형? 오, 새로 나온 거야? 예. 그래? 이거 소개시켜주려고 유닉스에 형이랑 촬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래? 그랬더니 유닉스에서 변들고 봐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전화해봐. 어떻게 알아? 그 대기업이 나를 전화해봐. 아, 해봐 그러면. 진짜 해볼게. 아, 잠깐. 아, 진짜로 잘했어. 그래서 이거 나한테 보내준 거야, 시타 형. 진짜로? 응, 이거 보면 다 데모라 써있잖아요. 와, 다 이거 시타예요. 데모라 써있잖아요. 판매 이제 시작된 거야, 이제? 이제 됐지. 이제 막 됐어? 10만 중반대인데 인터넷 최저가가 14만 3천원. 14만 3천원? 네. 나노 플레이어 111. 오. 이거는 디자인이 엄청 이쁘게 나왔어요. 여자분들이 쓰게끔. 그니까 디자인 너무 이쁘다. 와이프가 보자마자, 야, 이거 너무 이쁘다. 엄청. 지금 유닉스에서도 밀고 있는 라켓. 오. 그럼 나노 플레이어니까 좀 가벼운 라켓.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가벼운. 헤드라이트 라켓? 네. 헤드라이트. 무게는? 무게는, 유닉스는 똑같아요. 다 모든 라켓이 포유가 84g. 83g. 83g의 헤드라이트니까, 정말 가볍게. 가볍죠. 엄청 가볍죠. 누구나 쓸 수 있는 라켓.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아크세이버 중저가 중에서 아크세이버 시리즈가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저가 시리즈 보면은 뭐 아스트로스, 넥스테이지, 나노플레어 요 시리즈밖에 없었는데 처음으로 아크세이버 시리즈가 나왔어요. 중저가 중에서 아크세이버 1이라고 이번에 신상 라켓들은 전부 다 번호가 1로 나왔어요. 1번. 네. 이거는 특성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이븐 밸런스에 아크세이버 이제 특성인 그 라켓 홀딩력. 네. 그러니까 이제 공을 좀 가지고 잡아친다. 잡아서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나온 그런 라켓이죠. 그게 아크세이버의 특징인데 그렇게 나온 라켓. 무게는 이븐 밸런스. 이게 얼마라고요? 143,000원. 되게 싸네. 엄청 싸요. 사실 뭐 그때 설명드렸던 나노플레어 555, 뭐 아스트록스 넥스테이지, 그리고 나노플레어 넥스테이지 이것도 유닉스 라켓 중에서는 되게 가성비가 좋은 라켓인데 이번에는 가격이 훨씬 더 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전에는 한 17만원, 16만원 됐는데 14만원, 15만원 정도. 완전 다운됐죠. 진짜 좋다. 저희한테 남는 거는 그만큼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3만원, 2만원 다운된 만큼 그만큼 마진도 줄었어요. 이렇게 이제 점주분들은 최악이지만 우리 소비자분들은 최고다. 되게 구미가 단계만 라켓이 아닌가. 그렇죠. 최고죠. 오. 이게 아크세이버 이 시리즈는 사실 좀 고가잖아, 원래. 그렇죠, 엄청 고가죠. 옛날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좀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좀 중저가용 가성비 라켓으로 나오면은 살만하지. 그렇죠. 근데 접근하기가 쉬워서 가격대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쓰기에 너무 좋고. 그냥 유닉스 라켓 써볼까 하는 분들 그리고 아크세이버 사고 싶은데 막 맨날 막 30만원, 25만원 부담스러운 분들 이거 하나 사보고 괜찮다 그럼 하루 한 자락 더 사도 원래 가격이에요. 원래 다른 라켓 가격이에요. 그리고 유닉스이기 때문에 성능 자체도 타 브랜드랑 비교할 수가 없다. 사실 중저가 형이어도 그렇죠. 엄청나게 가성비가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색깔이 되게 색상이 되게 예뻐요. 여자분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 외로. 그리고 이게 어두워서 남자분들도 좀 손을 할 만한 라켓이 아닌가. 난 디자인 측면에서 나는 이게 제일 좋다고 봤어요, 처음에. 그래요? 저는 네. 요거랑 요거. 아, 이 두 개? 이 검은색도 있네? 요거는 이제 아스트록스. 11. 아스트록스 시리즈도 사실 그
이 시리즈 중에 잘 나가는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떤 라켓이죠? 이거는 이제 아스트록스의 특성을 담은 이제 헤드 헤비. 헤드 헤비. 완전 파워 공격형. 딱 들면은 무게 차이가 그냥 이렇게 대충 흔들어도 확 차이가 나요. 오, 그러네. 확 차이가 나요. 이게 훨씬 묵직하고. 그러니까 이게 라켓들이 다 중저가형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제 그 시리즈의 특성을 하나하나 다 담아서 내가 고가 라켓을 쓰기 전에 그 시리즈의 특성을 느끼고 싶다면 아~ 써도 그 특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얼마죠? 그것도 14만 3천 원. 14만 3천 원. 네. 근데 14만 3천 원으로 유닉스 라켓의 그 특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딱 정확하네. 이게 나노플레이어는 헤드라이트. 네. 그리고 이거 아크세이버. 아크세이버는 이븐밸런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아스로스. 네. 이건 헤드헤비. 묵직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켓 고르기가 유닉스 라켓이 되게 편해. 왜냐면 이 시리즈별로 특성이 완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라켓을 찾기가 되게 쉬워. 좋다. 나는 뭐 무겁고 좀 강한 라켓을 찾고 싶다면 아스톱 시리즈 중에서 뭐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 고르면 되는 거고, 뭐 나는 가볍고 편안한 라켓 찾으면 나노플레이어 시리즈 중에서 그냥 고르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시리즈마다 특성이 다 달라서 되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고르기가 편한 것 같아. 이거 줄 이쁘지 않나요? 이 포메드보로 맨 건데 이제 가로 세로 이제 같은 줄인데 색상만 다르고 이런 겉트 작업은 저희 직원이 잘 하거든요. 저희 이런 디테일한 거는 유닉스 동탄점에서 그냥 그래서... 나와도 돼? 얼굴 왜 벌써 빨개지냐? 나와도 돼? 얼굴 왜 빨개지는데? 이제 직원인데 스트링을 기가 막히게 잘해. 기가 막히게 이제 빠르고 정확하고 엄청 잘 매요. 그래서 제 라켓도 귀찮아서는 아니고요. 제 라켓도 시합 나기 전에 이제 이 친구가 다 매주거든요. 승인이가 귀찮을 때는 우리 이건분들 중요한 시합이 있어요. 줄을 잘 매니까. 줄을 저는 잘 동탄점에서 저는 라켓 사는 게 좋은 게 이 줄도 사실 라켓 구매한 다음에 또 딴 데 가서 매기가 이게 기다리기가 너무 설레지 않아? 빨리 쓰고 싶고. 동탄점, 줄, 스트링. 전문가가 매줍니다. 근데 엄청 잘 매요. 진짜 줄은. 안녕하세요. 좋은데? 안녕하세요. 아니, 들어가세요. 근데 이게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숨이 계속 들어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라켓. 지금 빨리 연락 주세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일주일 안에 더 날 것 같아, 일주일 안에. 맞아요. 네. 아, 아크세이버가 이분별했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좀, 뭐, 헤드 헤비도 아니고, 헤드 라이트도 아니고. 아크세이버는 어떤 분들이 써야 될까? 특성은 그냥 그거예요. 완전 컨트롤. 컨트롤. 그러니까 이 아크세이버 자체 시리즈를 유닉스에서 만들 때 요 이제 라켓 헤드의 홀딩력을 중요시했다고 했거든요. 제가 유닉스 회사에서 듣기로. 그래서 이 라켓에 공이 닿았을 때 이 라켓이 공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 느낌이 엄청나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을 뭐 파워풀하게 치고 이런 건 둘째 치고 이런 컨트롤 할 때 되게 좋다고 했어요. 뭐 네트랑 안 뜨게 치고 뭐 그렇게 그런 이제 컨트롤 할 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 중에서도 아크세이버 쓰는 남자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뭐 강민혁 선수도 아크11 썼었고 뭐 진용 선수도 썼었고 최석규 선수도 썼었고 뭐 거의 잘하는 남자분들은 거의 다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외국 선수들도 많이 쓰고 있고. 아, 그리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댓글 중에서 내가 형 댓글은 아닌데 시합 나가면 이제 댓글이 남기잖아요. 어쩌다 봤는데 누가 제 라켓에서 계속 맨날 물어보잖아요. 맞아. 라켓이 제가 맨날 바뀌잖아요. 거기다 뭐 홍승희는 맨날 라켓이 바뀌네. 아 진짜? 이런 말이 있더라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파? 응? 왜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내가 뭔가 자꾸 라켓을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하면 다 한 번씩은 무조건 써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 라켓을 알아야 뭔가 또 설명할 때도 설명하고 당연한 건데 그게 어떻게 그래서 저 여기는 다 써봤던 것 같아요. 99도 썼었고 뭐 세븐 천재트 다 써봤는데 그래서 저는 라켓의 특성을 제가 그거 두고 시합을 뛰니까 딱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댓글 다신 분들도 댓글 다신 분도 하나만 쓰시나요? 라켓 가방 뒤져보면 분명히 세네 가지 라켓일 거야. 뭐 그쪽 가끔 이런 라켓 쓰고 뭐 몸에 안 좋으면 이렇게 쓰고 그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원래? 네. 근데 이게 홍승인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 나조차도 너가 입고 있는 옷이나 라켓을 내가 하나 물어보잖아. 나 너가 딴 거 쓰잖아, 라켓 쓰잖아? 괜히 서운해 느껴져, 뭔가.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의 심정을 나 좀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5호도 뭐 어떤 라켓을 리뷰하고 너가 라켓을 봤는데 너가 다음 샵 때 딴 거 쓰고 있어. 따님이 샀는데 이렇게 넣어보고. 이제 그러면 또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 좋아서 쓰고요. 네, 맞아요. 진짜 저는 썼을 때 네. 저한테 안 맞고 이러면 아예 시합 때 쓰지 않거든요. 네. 시합 중요한데. 네. 아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거 쓰고. 이거 나 승인이가 예? 네? 우리 동산점 사장님께서 이거 엄청 좋아요. 네. 딱 해가지고 엄청나게 박스도 신경을 네. 많이 썼다. 여기 화이트 컬러고. 이쁘죠, 여러분들? 근데 요거는 하얀색은 좀 조금 특이한 게 네. 바닥 색깔이 달라요, 양쪽이. 이렇게. 오. 이게 요기, 유니 색깔. 유니 네, 색깔이 초록색, 오. 파란색, 하얀색이거든요. 네.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바닥 보면은 약간 인체 공학 쪽으로 좀 편안하게끔 착용감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비티 네. 밸런스가 슬리퍼 쪽에서 엄청 유명한. 아, 그래요? 네. 파란색. 야. 저는 개인적으로 파란색이 더 이뻤어요. 파란색이 진짜 이쁘다. 파란색, 어. 어때요, 여러분들? 네? 진짜 예쁘죠? 오, 좀 되게 편안하다. 양말. 어? 그, 원래 그 신어리프 신을 때 양말 신나? 신지. 그래? 저는 근데 라켓 쓸 때 한 가지로 한 세 자루 정도 쓰거든요. 한 가지로. 예. 지금 이거 써요, D. 88D가? 요즘에 원래는 힘이 좀 요즘에 부족해가지고 네. 가벼운 라켓 위주로 쓰다가 네. 이제 힘이 좀 붙은 것 같아서 무거운 걸로 바꿨어요. 근데 확실히 제가 느껴보니까 제가 힘이 없을 때 요 S를 썼었어요. 어. 형이랑 그 뭐지? 그 도전자 받아서 아 맞아 때. 그때 그때 이거 썼는데 그때는 힘이 제가 막 그래서 힘이 약간 딸릴 때였는지 이거 쓰고 어깨가 엄청 아프고 막 제 원래 스매싱도 안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 탁 쓰니까 힘이 좀 붙어서 그런지 엄청 잘 되더라고요. 볼빨이 좀 붙어. 네, 훨씬 확실히 이 힘이 붙은 상태에서 무거운 걸 쓰니까 스매싱을 때릴 때도 한 방 한 방에 다르긴 달라. 아, 그래. 진짜 S랑 D의 차이가 이제 S랑 D 차이는 라켓 길이가 일단 첫 번째로 달라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1cm 정도 길거든요, D가. D가 길다? 네. 아, 그리고 샤프트도 보면은 S가 더 짧아요. 헤드가 S가 더 크고, 샤프트가 짧고, 이게 더 작고, 샤프트가 길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긴 라켓을 쓰면 공과 나의 거리가 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고, S는 아무래도 라켓 짧다 보니까 공과 나 사이 거리가 아무래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위주의 성향이 좀 더 큰 거죠. S도 인기가 많죠. 라켓이 길수록 사실 큰 힘이 나니까. 그렇죠. 스윙도 커지고. 승리처럼 뒤에서 파워풀한 스매시를 원하면 이런 라켓이 좀 좋겠네요. 제가 전 세대 D도 썼었거든요. 어, 전에. 그것보다는 무게가 좀 더 가벼워. 무게감은 좀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네. 저는 되게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아, 좀 조정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저도 88D가 내 인식으로는 아, 이거 되게 딱딱하고 무거운 라켓이고 동호인이 좀 쓰기 힘들다. 근데 프로로 나오다 보니까 좀 조정이 되겠다. 동호인도 충분히 쓸 수 있다. 힘 좋은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사실 쓰기 힘들고 남자분들이 쓰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영상 보니까 스매시가 장난 아니더라고. 잠쓸 때 이거 썼어.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 진짜 때리는데 한 방 한 방 묵직한 게 느껴져요. 나 좀 놀랐어, 이거 진짜. 이거 보면서. 아, 그래. 스트링도 바꿨어요, 제가. 스트링도 원래 맨날 BG80-66 쓰다가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줄이 있거든요. 네. 엑스볼트 68이라는 줄인데 엑스볼트 68? 네, 엑스볼트 시리즈가 새로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줄로 바꾸고 나서 네. 줄의 탄성이 훨씬 좋더라고요. 네. 전 그런 거 잘 원래 못 느끼는 편인데 일반 80이랑 엑스볼트 68이랑 썼을 때 이 탄력이랑 소리가 완전 달렸어요. 네. 그때 그 라켓 누가 맺죠? 저 친구였죠. 네, 동탄점에 있습니다. 네. 네. 저 친구가 외전인데. 네. 근데 확실히 엑스볼트 시리즈가 좀 비싸긴 해요, 줄이. 뭐 저희가 받는 가격은 소비자가는 똑같지만 네. 저희한테 들어오는 줄 가격은 80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엑스볼트 시리즈가. 네. 근데 줄이 내구성도 훨씬 향상됐다 그러고 네. 탄력은 확실히 제가 쳤을 때 느꼈어요. 아, 그래? 네, 쳤을 때 확실히 다르긴 달라요. 달라. 네, 엑스볼트 시리즈가 훨씬 좋더라고요. 아, 그래? 아, 진짜로. 이거는 팩트예요. 딱 똑같이 줄을 메고 소리만 들어봐도
완전 달라요. 진짜. 근데 저희는 68보다 80을 많이 매셔야 남는 게 좀 더 많다. 엑소보다 줄이 비싸요. 아, 비싸요? 네, 소비자가 아, 똑같은데. 아. 근데 엄청 좋아요. 저는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렇게 쓸 것 같나요? 당분간은? 네. 당분간 홍승희 선수 88D 아이스록스 88D입니다. 네. 잘 기억하세요. 저의 힘이 네. 좀 근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니면 뭐 스매싱 때리는 거 좋아한다 네. 하시면 이것도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혹은 롤모델의 홍승희입니다. 그런 분들 따라가는 거예요. 네. 20대 분들은 20대 남성분들은 써도 충분히 네. 편하게 칠 거예요. 그 형은 안 되겠네. 형은 이제 약하니까 힘이. 근데 형은 세븐 프로로 쳤을 때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밸런스가. 네. 천제트는 이제 이게 네. 이제 유닉스에서 스매싱에 최적화된 라켓이라고 해서 만든 라켓인데. 네. 그래서 이걸로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스매싱 속도를 재서 세계 이제 본 것 같아요. 내놓으라는 네. 사람들 위해서 이제 스매싱 속도를 재는 건데. 그 인도네시아 인도인가? 인도 걔 랭키레디 랭킹 아 걔 걔 걔가 그 1등을 키 크네. 몇 킬로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났어요. 근데 근데 그 선수가 실제로 이라켓을 계속 쓰더라고요. 지금도 쓰더라고 지금도 네. 올림픽 때 썼고 이라켓을. 그리고 올림픽에 이제 아쉽게도 부상으로 기권한 그 마린 선수 단식 선수 예. 아 이거 쓰나요? 네 그 선수 그래요? 이거 썼어요. 단식 선수 그거 쓰고 야 외국 선수들 중에 아크세븐 프로 쓰는 선수도 많고 이번에 홍복 어디랑 했던 선수였지? 아, 그 대차풀 네 태국의 대차풀 거기가 네. 이거 쓰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쓰는 사람이 거의 드문데 네. 외국 선수는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 옛날에 이재진 선수 아, 재진이 형 2008년 동메달을 딸 때 이라켓이었답니다. 이거 전 프로 버전이 아니라 아크세븐 버전이긴 했는데 네 그리고 승민이가 말하길 제가 이라켓 썼을 때 가장 경기력이 좋다 그런 거 같아요. 네. 진짜 최근에 준혁이랑 우승했을 때 이거 썼습니다. 근데 그 경기 봐야 돼요. 엄청 잘하더라고. 아우 전위에서 딱 잡는 맛이 있더라고 이게.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 컨트롤도 잘 되고 이게. 스매시도 그리고 제가 숏 드라이브를 못한다고 계속 이걸 먹었었거든요. 코치님들한테. 근데 이거 쓰고 좀 극복이 된 것 같습니다. 섬세한 플레이가 안 된다면 장비로 바꿔보세요. 이거 잘하던데요? 되게. 왜냐면 그 잘 되더라고. 근수랑 황근수 선수랑 홍정호 선수도. 잘하는 편이거든요. 나보다는 좀 위니까. 근수도 잘하고 정우영도 엄청 빠르고 근수는 공을 엄청 잘 다루고 이런 친구인데 그날 경기 보니까 너무 잘했어. 뭔가 계속 주도하는 게임이었어. 그건 진짜 800% 이것도 제가 잠깐 썼었는데 700 이제 700 찾으시는 분들이 네. 700이 지금 없어요. 단종되어서 없고 여기 700보다는 좀 파워 면에서 훨씬 상향됐다라고. 아. 700이 좀 가볍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가벼운데. 가벼운데? 샤프트 강도가 훨씬 단단해졌어요. 아. 훨씬 단단해. 이거는 일본에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거 얘기하면 또 나보고 쪽발이라고 한 거 아니야? 일본 선수인데, 여자 선수 중에 시다 선수라고. 시다 선수. 이번에 동메달 땄다. 예. 아, 동메달 땄나요? 네. 오. 엄청 파워풀하고. 예. 엄청. 예. 네. 아, 그거는 완전. 도끼 이거는 진짜 완전 파워. 이거는 D랑 비교도 안 되게 파워. 샤프트가 아 D보다 더 위야? 네 샤프트가 엄청 단단하고 엄청 묵직한 라켓인데 이런 건 이제 허동영 선수가 이렇게 썼어요. 아 허동영 안 쓰고 있어요 이거? 네 동영이가 이걸 썼어요. 허동영 선수가 이거랑 11% 3U를 쓰는데 이거 네. 되게 잘 맞는다 하더라고요. 단식 선수들이 많이 써요. 뭐 리총이 선수도 99 시리즈 썼었고 그 네, 단식 국가대표 남자 선수도 이걸 많이 쓰죠. 엄청 무겁고 엄청 딱딱해요. 허동영 선수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제일 잘 나가는데 다강도 중에서는 그렇죠. 허동영을 따라오고 싶다. 동영이 라켓에 대해서 은근 많이 궁금해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스트로스 구구입니다. 구구 프로. 구구 프로? 네. 엄청 딱딱하고 도끼. 동영이가 웬만한 라켓 쓰리 쓰는데 요거는 포유 쓰더라고. 아 그래요? 요거는 네. 포유 쓰더라고. 허동영도 무릎 꿇게 한 라켓. 요거는 포유 쓴다 네. 하더라고요.